네, 안녕하세요. 픽스모터스 김윤경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대우 베리타스라는 차량입니다. FC36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식의 키로수는 2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베리타스 차량이고 대형 세단으로 나왔던, 그 당시에는 좀 고급 세단으로 나왔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일단 외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외판 상태를 한번 보셨는데요.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색상은 검정 색깔 컬러의 색상이고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 등 부분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택은 싹 내놨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생긴 흠집들은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타이어 휠 상태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의 흠집은 있지만 크게 눈에 띄게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건 없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이드 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리피터는 이렇게 옆에 측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부분까지 크게 뭐 라인이 찌그러져 있다거나 문콕이 심한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휠 상태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뒤쪽 넘어와서 보게 되면 뒤쪽에 후미등 깨진 것 없이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네, 후방 카메라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트렁크 적재 공간도 굉장히 깊게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헤드셋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단부 보여주시면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한 짝 들어가 있고요. 휠까지 다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보시면은 하단부도 침수 흔적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좌측면 휀다 부분도 깨끗하고 이쪽도 휠 상태 보시면 조금씩의 생활 흠집들은 있습니다.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이쪽도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 중이고요. 네, 사이드 미러도 깨진 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조금 흠집이 조금 있긴 한데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 실키로수는 214,872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특이한 점이 이렇게 보시면 보통 도어 쪽에 창문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쪽 창문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창문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여기 보시면 1열에 열선 시트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차량의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 위쪽, 센터패시아,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상태까지 크게 찢어지거나 울거나 해진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이쪽에 좀 아쉬운 거는 이쪽에 조금 오염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1열에는 모두 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조수석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진기어 넣게 되면 네,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요. 후방 감지기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에어컨도 틀어져 있어가지고 시원한 바람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버튼은 그냥 쓸모가 없는 네,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상태 굉장히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뒷자리 한번 보여주시죠.
뒷자리에 굉장히 많은 DIS 버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 뒷자리까지 모두 다 이렇게 전동 시트로 해가지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짜 대형 고급 세단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3단으로 지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디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디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보스 스피커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오디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뭐 안내등록은 없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차량의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가 난다거나 엔진룸 내부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소리 없이 상당히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차량, 이 차량 뭐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까지 전동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